바람같이 제8장 사랑과 우정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틀 후 뜻밖에도 혜성의 병실에 월간 잡지 기자 두 명이 들이닥치듯 방문하고 있었다. 그 기자들은 바로 처음으로 혜성과 여행을 했던 대천 해수욕장에서 만난 그 기자들이었다. 최의원은 몹시 당황스러웠다. 무언가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는 태풍을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최의원을 향해 덮쳐오고 있는 듯 했다. 최의원은 내에서 어연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몹시 허둥대는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기자들은 연거푸 질문들을 하고 있었지만 최의원은 무조건 중환자임을 강조하며 그들을 밀어낼 뿐이었다. 잠시 후 병원 측의 사무원들과 담당 의사가 뛰어왔고 그들은 즉시 그곳을 떠나야 했다. 그러나 최의원은 여전히 몹시 당황해 하고 있었다. 소파 위에 주저앉듯 앉아 우선 담배를 피워 물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혜성이 역시 몹시 불안한 표정이었다. 어떻게 하죠? 이상한 기사라도 내보내면 정치하시는데 나쁜 영향이 미치는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는 자꾸 이런 일만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역시 제가 박복하고 재수없는 여자인가 보아요. 혜성은 힘없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며 몹시 울먹이고 있었다. 최의원은 절대 금연으로 되어 있는 병실에서 담배 한 가치를 다 태운 다음 일어나 혜성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게는 조금도 문제될 게 없어. 이제는 정치한다는 것도 피곤하고 지겨울 뿐이야. 최의원은 혜성을 다시 끌어안으며 온갖 말로 안정을 시켜주었다. 그리고 나서야 밖으로 나와 공중전화기 앞으로 다가갔다. 집으로 전화를 걸자 뜻밖에도 허여사가 직접 전화를 받고 있었다. 나야, 당신이 그런 짓을 한 건가? 최의원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몹시 침착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석간신문도 그렇고 오늘 기자들이 병실에 들이닥친 사건도 그렇고 말이야. 나보다는 내 친정 오라버니와 올케가 더 분노하고 계세요. 처남과 처남댁이? 최의원은 낮은 소리로 반문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친정에서 더 용서할 수가 없답니다. 다 늙어서 주책을 부리고 있는 당신을 말이에요. 지금 병욱이 혼사가 어떻게 되어가는 줄 알아요? 그래도 다행히 그댁에서 그대로 진행시키자고 밀고 나오니 그게 다 오라버니 덕분 아니고 뭐예요? 이제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허여사의 목소리는 몹시 차가웠지만 최의원처럼 차분한 음성이었다. 우리는 둘 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군. 당신은 나를 만나 불행한 사람이 되었고 나는 당신을 만나 불행한 사람이 되었으니 말이야. 당신 정말 대단한 여자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여자였음을 새삼 다시 느끼고 있어. 아이들이 가여울 뿐이야. 하여튼 내일 아침 기사를 보낼 테니 내 소지품 보내주었으면 하오. 그리고 이혼 수속은 변호사에게 의뢰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재산은 있는 그대로 모두 당신과 아이들에게 당신 뜻대로 넘길 테니 두 말 하지 말고. 최의원은 갑자기 심한 갈증을 느꼈다. 할 말을 다한 듯 수화기를 내려놓고 최의원은 최 박사의 진찰실로 향했다. 최 박사 역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괜찮은 거요? 담당 의사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최의원은 의자에 앉으며 다시 담배를 피워 물었다. 아무래도 병실을 옮겨야 할 것 같아서 내려온 거요.
아니면 병원을 옮겨버리든지. 최 박사는 최 의원의 말에 천천히 머리를 끄덕였대. 수술 후 상황을 살펴보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의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도 능히 할 수 있으니 어떻소? 내가 잘 아는 개인 병원으로 옮겨드릴까? 이왕이면 정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 종씨의 명예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요? 최 박사의 질문에 최 의원은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들은 제법 오랫동안 그 문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고 나서야 최 의원은 연거푸 피워대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환자하고 상의한 후에 결정해서 알려드리리다. 여하튼 여러 가지로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요. 무슨 그런 말을 하는 게요. 여하튼 가족과도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명예에도 손상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요. 최 의원은 다시 그 특유의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머리를 끄덕였다. 최 의원은 다시 병실로 올라왔다. 혜정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가슴이 아플 정도로 몹시 초라하고 가여운 모습이었다. 최 의원은 혜정의 침대 위에 걸터앉았다. 내일쯤 우리 지방병원으로 옮깁시다. 이제는 통상적인 치료밖에 없으니 굳이 번거로운 곳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당신 생각은 어때? 어느 곳이 좋겠어? 그래요. 아무래도 옮겨야 하겠지요. 여하튼 의원님께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릴 것 같아요. 이제는 애너브로 내려가도 되고요. 저 때문에 희생하실 필요는 더더구나 없고요. 무슨 소리야.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이제 할 필요가 없어. 당신 책임져야 되는 게 내 사명이고 의무라고 생각해.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런 말로 이유 없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필요 없어. 자, 다 접어두고 어디가 좋을까? 최 의원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혜정의 두 손을 잡아 흔들었다. 혜정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입을 다물고 있었다. 대천에 있는 그 별상 안 될까요? 처음 우리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정이 가는 곳이에요. 이제는 병원은 싫어요. 꼭 의사가 필요할 때는 대천 시내에 있는 병원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혜성이 천천히 얘기를 꺼내자 최 의원은 선뜻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얘기야. 그 별장은 언제든지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별장이지. 맞았어. 그곳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병원도 있으니까 그 병원 의사를 주치의로 삼아서 매일 왕진을 오도록 하면 되는 거야. 맞았어. 그곳으로 정합시다. 역시 소선생 당신 머리는 그만이야. 최 의원은 가볍게 농담까지 하고 있었다. 다음날 혜성은 앰뷸런스에 실려 최 의원과 함께 대천으로 향하고 있었다. 최 박사의 배려로 간호사까지 동승한 하향이었다. 의외로 혜성은 몹시 밝고 편안한 표정이었다. 오랫동안 갇혀있다가 풀려난 듯한 느낌이에요. 정말 시원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니까 지혜와 지영이도 보고 싶고요. 참, 영모 씨한테서는 연락 없었어요. 정말 좋은 훌륭한 친구예요. 최 의원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빙긋이 미소 지었다. 좋은 친구임에 틀림없지. 당신이 어느 정도 나아지면 한번 대천 별장으로 초대합시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당신 꽤나 남자들한테 인기 있는 여자야. 곽 선생이라는 사람도 그렇지만 최 박사도 당신이 아주 매력 있는 여자라고 칭찬이 대단하던데. 최 의원의 그 말에 혜정은 말 대신 아니라는 손짓을 강하게 했다. 그리고 이내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며 말문을 닫아버렸다.
최의원도 이내 의자 뒤로 몸을 젖히며 눈을 감았다. 표정이나 말은 애써 밝게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동료 의원 몇몇이 최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무섭게 질책을 하기도 했고 충고도 따가울 정도로 해댔다. 그리고 아내 허여사의 이성을 잃은 듯한 행동에 이제는 분노보다는 씁쓸하고 허전한 아픔만 뼛속 깊이 파고들기 때문이었다. 여하튼 최 의원은 먼 곳으로 유배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삶을 마감해 가고 있는 혜성에 대한 진한 사랑 때문에 결코 후회하는 마음은 아니었다. 아니, 애써 그런 마음을 냉정하게 떨어내고 있었다. 혜성과 살다가 함께 죽어간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수없이 맹세까지 할 정도였다. 오후 한낮이 지나서야 그들은 별장에 도착했다. 이미 연락이 되어 있는 병원에서는 의사가 나와 있었고 별장지기 부부 역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혜성은 들것에 눕혀져 2층 침실로 옮겨졌다. 아, 정말 편하고 기쁜 마음뿐이에요. 창문 좀 열어주세요. 해풍이 너무너무 좋아요. 혜성은 희고 부드러운 팔뚝에 굵은 주사바늘이 꽂혀지는 아픔도 잊은 듯 어린아이처럼 흥분하고 있었다. 혜성의 상태를 충분히 진찰한 의사와 간호사가 돌아가고 혜성이 주사약에 의해 잠이 들자 최 의원은 겨우 한숨을 돌리는 듯 했다. 최 의원은 혜성이 잠든 침실의 창가 앞 소파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다. 그때 앞서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부탁한 술과 약간의 안주가 최 의원 앞에 놓여졌다. 최 의원은 혼자 술잔에 술을 따라 연거푸 서너 잔을 들이켰다. 그 순간 어느 책에서 보았던 구절이 손에 들고 있는 술잔 위에 선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말 많은 이들과 그들이 내뱉는 난무하는 말들이 나를 지치게 한다. 내 영혼은 그들을 혐오하고 있다. 이 지상 어딘가에 나 혼자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공허한 말로 붐비지 않는 곳이 있을까? 최 의원은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정치 무대에서 미친 듯이 뛰며 살아온 모든 것이 이상하게도 자꾸 허무하게만 느껴질 뿐이었다. 그리고 믿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냉혹하게 버림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기도 했다. 그렇게 깊은 생각 속에서 술병의 반이 비워지는 동안 최 의원의 취기는 이미 도도해져 있었다. 최 의원은 빈 술잔을 내려놓고 옆에 있는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조용조용히 다이얼을 돌려 시위 전화를 신청했다. 평소 친형제처럼 허물없이 지내던 대학 후배인 신사장에게 건넌 전화였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는 최 의원과 생명까지도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그런 후배였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었다. 날쎄, 요즘 어떤가? 나 지금 대천이야. 신사장은 뜻밖이라는 듯 몹시 반가워하고 있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은 바닷가가 제법 조용하지요? 조용하군. 오늘 내려왔어. 그런데 말이야, 나 지금 혼자서 술을 몇 잔 들이켰는데 이상하게도 유별나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누군 줄 아는가? 이미 오래전에 작고하신 내 선친과 자네였다네. 이복의 신사장, 나 지금 말이야, 자네가 곁에 있다면 소리내어 울고 싶은 심정이라네. 그냥 못난이가 되어서, 아니면 주책이라도 상관없네. 울고 싶을 정도로 못 견디게 허무하고 고독해. 최 의원은 담담히 얘기를 하고 있는 듯 했지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게 역력히 드러나 보이고 있었다. 선배님, 취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기 잃지 마십시오. 저도 엊그제 석간신문에서 선배님에 대한 기사를 보았지요. 그렇지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역시 우리 선배님이시구나 하고 저는 감격할 정도였습니다. 몇몇 후배들끼리 전화통화를 했는데 한결같이 선배님의 변함없는 멋진 삶을 존경스러워했습니다. 괜한 소리 말게나, 난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중이야. 알겠습니다, 선배님. 전화 내려놓으시죠. 지금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후배들 두어 명이 함께 몰려간다고 해서 환자분께 지장이 있진 않겠죠? 알았습니다, 선배님. 신 사장은 최 의원이 무엇이라고 하기도 전에 실례합니다 하고는 먼저 성급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최 의원은 조금은 기분이 바뀌는 듯 했다. 구김스럽고 각별한 후배들을 볼 수 있다는 게 당장의 큰 위안이 되기 때문이었다. 최 의원은 술 한 병을 다 비우고 나서야 혜성의 곁으로 다가가 누웠다. 그동안 몹시 지친 듯 최 의원은 두 눈이 무겁게 감겨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최 의원은 다시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중년 사내들 서너시 최 의원을 향해 달려 내려오고 있다는 게 최 의원에게는 마치 큰 재산을 얻은 것처럼 뿌듯하게 느껴졌다. 최 의원은 새삼 자신의 나이를 헤아려 보았다. 꽤나 많은 숫자 위에 가서 멈추는 듯 했다. 그러나 최 의원 자신의 나이를 단 한 번도 실감하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거울 속에서 흰머리가 보일 때도 중후해지는 느낌일 뿐 늙어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최 의원은 머리를 까맣게 염색해 보리라 마음먹었다. 잘 어울릴 것 같았다. 그리고 혜성이와도 쏙 어울리는 부부 모양이 될 것 같기도 했다. 별의별 생각을 다해보면서 최 의원은 늪으로 빠지듯 서서히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는지 혜성이 무슨 소리에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어둠이 찾아온 뒤였다. 그때까지 최 의원은 몹시 지친 듯한 모습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 혜성은 잠든 최 의원의 이마 위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가만가만 쓸어 올렸다. 그러나 이내 혜성의 눈은 축축하게 젖어들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었지만 혜성은 무언중에 죽음 같은 것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혜성은 스스로를 항상 불행 덩어리로 생각했다. 자신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혜와 지영이 역시 불행하다고 생각해오고 있을 정도였다. 형기가 그랬고 곽선생 역시 그랬고 여하튼 자신을 가까이 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면서도 혜성은 최 의원만큼은 끝내 뿌리치지 못했다. 혜성은 다시 최 의원에게 다가오는 불행의 시작을 보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혜성은 자신이 죽게 된다면 최 의원은 다시 소생하듯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에 맞서 싸울 수 없는 때문인지 혜성은 설령 불행이 다시 덮치더라도 마지막까지 최 의원을 잡고 매달리고 싶었다. 그것이 괴로웠다. 육체의 고통보다도 그 고통이 실은 더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밖에서 자동차 멎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때문인지 최 의원은 눈을 뜨고 잠시 혜성을 올려다보았다. 벌써 어두워졌나? 아, 정말 잘 잤어. 오랜만에 취해본 편안한 잠자리였어. 최 의원은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기지개를 켜 보이고 있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괜한 고생을 하셨어요. 정말 미안해요. 혜성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고 어서 일어나 함께 여행 다닐 생각이나 해둬. 밖에 손님들이 온 모양인데 대학 후배들이 내려온다고 했거든.
최 의원은 가볍게 씩 웃으며 밖으로 나갔다. 오랜만에 그곳 별장은 온 집안이 환한 불빛으로 가득했다. 최 의원 말대로 신사장을 비롯한 후배들 세 명이 몰려 내려와 집안은 갑자기 활기로 가득 찼다. 그들은 혜승에게 간단하게 인사를 한 뒤 아래층에서 술자석을 벌이기 시작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모두가 최 의원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밝은 이야기만 신명스럽게 주고받았다. 최 의원은 오랜만에 만취해 보려는 듯 정신없이 술을 마셔댔다. 여하튼 괴로웠다. 가족과의 문제가 순간순간 떠오를 때마다 괴로웠고 언론에 조금씩 흘러나가기 시작한 자신의 문제도 괴로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머지않아 맞이해야 할 혜정과의 사별이 더욱 두렵고 고통스러웠다. 그러한 모든 것을 최 의원은 묵묵히 말없이 참아내고 있을 뿐이었다. 사회적으로 제법 성공한 후배들은 다음날 아침 상경하며 꽤나 많은 돈들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후배들로부터 늘 허물없는 도움을 받아왔던 것이다. 제9장 밀려오는 한의 물결. 혜성은 나날이 회복되어 가는 듯 했다. 약 보름이 지나면서부터는 최 의원과 함께 해변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렇게 가벼운 산책을 하고 돌아오면 최 의원은 손수 혜성을 목욕시켜 주었다. 10여일 후에는 함께 여행도 떠날 수가 있겠어. 우리 제주도 갈까? 당신 가고 싶은 데가 어디야? 혜성은 최 의원의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지금 제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평생 처음 누려보는 행복이에요. 저에게 이런 삶이 주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야. 잘 견뎌내서 훌훌 털고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는 더 멋지게 살아보는 거지. 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이혼하기 위해 상경할 거요. 그 순간 혜성의 얼굴이 다시 굳어지기 시작했다. 가끔씩 밀려오는 죽음에 대한 예감 때문이었다. 그 이후에 혼자 남아야 하는 최 의원이 너무 가엽고 고독할 것 같았다. 이혼은 급한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시일이 흐른 다음 하셔도 늦지 않을 거예요. 혜성의 그 말에 최 의원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하튼 이혼은 안 돼요. 더 두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제 예감인데 저는 꼭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 의원님 외롭게 혼자 남겨두고는 못 떠날 것 같아요. 제 애들보다도 제게 더 고통을 주는 것은 최 의원님을 혼자 남겨두고 죽을 것 같은 예감 때문이에요. 그래도 돌아가셔야 해요.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잖아요. 그리고 아들과 딸이 있어요. 가족과 가정은 영원한 안식처예요. 제 마음 좀 잠시라도 편하게 해주세요. 혜정이 가만가만 얘기하는 동안 최 의원은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혜정이 죽음을 예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 의원에게는 그렇게 충격적일 수가 없었다. 안 돼. 서혜정 당신은 나를 두고는 아무데도 못 가. 보내지도 않겠지만 떠날 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 그리고 당신은 지금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어. 당신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느끼고 있는 거야? 최 의원은 오히려 역정을 내듯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었다. 저 의원님과 함께 있는 동안 혼신을 다해 살고 싶어요. 제 욕심과 생각은 오직 그것뿐이에요.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죽도록 그리워했던 모든 것을 다 풀고 싶어요. 욕심껏 차지하고 욕심껏 사랑하고 그것뿐이에요. 오직 그것뿐이에요. 혜성은 말을 하면서 최 의원의 가슴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최의원은 이내 혜성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오랜만에 실려 오랜만에 혜성의 몸이 몹시 뜨거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의원은 아주 조심스럽게 혜성을 애무하기 시작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암세포와 죽음의 그림자가 혜성의 몸속에서 서서히 쉼없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상상외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행위보다도 혜성은 격렬하게 몸부림치듯 몹시 갈구하고 있는 듯 했다. 최 의원은 주저하거나 결코 마다할 수가 없었다.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는 순간까지라도 혜성이 그것을 요구한다면 최 의원은 최선을 다해 언제든지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혜성은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는 중환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몹시 뜨겁고 격렬했다. 오히려 최 의원이 지칠 정도였다. 전혀 없는 모습과 행동이었다. 그리고 결코 알몸을 보이지 않던 혜성이었다. 그러나 대수술 후의 빈약해진 알몸을 혜성은 거침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듯 격렬하고 뜨거운 순간이 지나자 혜성은 그때서야 지친 듯 옆으로 떨어져 누웠다. 최 의원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혜성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만가만 닦아내 주었다. 그 순간에도 최 의원은 혜성을 몹시 측은하게 느끼고 있었다. 전에 없던 이상한 행동을 보이자 최 의원은 혜성이 죽음 직전에 마지막 몸부림치듯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렇게 측은하고 가엽게 느껴질 수 없었다. 그 후로 혜성은 거의 매일 최 의원에게 그 행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뒤에 오는 심한 진통에 두서너 시간씩 고통 속에서 몹시 몸부림치고는 했다. 그런 때문인지 혜성은 눈에 띄게 수척해서 가기 시작했다. 최 의원은 혜성을 해변으로 데리고 나가 잠시 산책을 하기 시작했다. 가을이라는 것을 실감할 정도지? 이제 두꺼운 옷을 몇 벌 준비해 둬야겠지? 해변에서 산책을 해도 우리 서혜성이 춥지 않도록 말이야. 혜성은 얘기를 하고 있는 최 의원을 향해 빙긋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오는 일요일날 지혜 들어 집에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되는걸요? 정말로 서울에는 다녀오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혜성은 며칠 사이에 몰라볼 만큼 몹시 수척해졌다. 최 의원은 가만히 혜성의 손을 끌어다 쥐어보았다. 통통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던 손까지도 갑자기 앙상하게 변해버린 듯 몹시 메말라 보이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몹시 차갑게 느껴지는군. 들어갑시다. 최 의원은 갑자기 자신까지도 몹시 앙상하게 메말라 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혜성은 최 의원이 잡아 이끄는 대로 말없이 돌아섰다. 그들이 별장으로 돌아왔을 때 별장에서는 뜻밖에도 혜성의 어머니 박여인이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응접실로 들어서던 혜성은 소파에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박여인을 마치 타인 보듯 건너다 보았다. 아, 오셨습니까? 어려우신 구동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뒤따라 들어오던 최 의원이 선뜻 알아보고는 먼저 반갑게 인사를 했다. 혜성은 잠시 묵묵히 인사를 받는 어머니 박여인을 건너다 보다가 말없이 그대로 2층으로 올라갔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 위로 올라가 앉자마자 어머니 박여인이 뒤따라 들어왔다. 어찌된 일이야? 젊은 게 이게 무슨 꼴이야? 박여인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혜성은 창밖으로 돌려버리고 있던 시선을 다시 박여인에게로 돌렸다. 박여인의 눈시울이 몹시 충혈되어 보일 정도로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예전에 이미 끝난 인연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뵈었으니
하고 싶었든 피미쳤던 말씀 두어 마디만 올리지요. 참으로 표독스럽고 냉정하신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이었어요. 제가 어머니였다면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제 자식을 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설령 살인자 흉악범이 되어 돌아왔어도 제가 어머니였다면 그 자식을 결코 버리지는 않았어요. 제게도 딸 둘이 있어요. 제가 죽음으로 그 애들을 떠날 수는 있어도 그 외의 경우로는 제 자식들 버리지 못해요. 거리의 장녀가 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새로 태어나 고아가 겪어야 하는 절망, 슬픔, 고독, 비애, 아픔 모두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아무 말씀하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제게는 당신 같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절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오직 혼자뿐이에요. 혜성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혜성은 얘기를 다한 듯 긴 한숨을 내쉬며 그대로 침대 위에 미끄러지듯 누웠다. 그리고 눈을 감아버렸다. 그래서 너는 끝까지 이렇게 할 모양이구나. 왜 남들처럼 조용히 살지를 못하는 것이여? 아버지의 둘도 없는 성품 몰라서 이러는 것이여? 그래도 아버지 요즘 많이 변하셨어. 늙고 병들면서 내게 가혹하게 했던 것을 후회하시는 눈치더구나. 그건 그렇고 잡지책이 요란하다고 고향에서는 오래비고 동생들이고 또 난리들이다. 내 얘기가 가득 실렸다는 것이여. 지금 저 양반 가슴이 쑥밭이 되었다고 고향 읍내가 떠들썩한 거 모르는 일이여? 저 양반이라는 것은 최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혜성은 이미 그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런 때문인지 박 여인의 그런 말에 혜성은 조금도 동요하는 빛이 없었다. 그대로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 내 고집이나 내 아버지 고집이나 똑같아서 평생들 이 모양이여. 차라리 내가 얼른 죽어야지. 내가 얼른 죽어야 하는 일이여. 그때서야 혜성은 어머니 박여인을 슬그머니 올려다 보았다. 생각보다 너무나 늙어 보였다. 어느 사이엔가 어머니 박여인은 늙어서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었다. 혜성은 다시 눈을 감아버렸다. 지난 날의 아픔들이 되살아나는 듯 혜성의 표정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다. 한참 동안 혼자서 넋두리를 펴듯 하고는 박여인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눈을 감은 채 요지부동으로 말 한마디 꺼내지 않는 혜성에게서 박여인은 갑자기 어떤 두려움을 느꼈다. 최 의원은 박여인을 따라 밖으로 나왔다. 저 너머가 큰 길 가더구먼요. 그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곳까지 가는 동안 할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먼요. 최 의원은 묵묵히 박여인을 따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언덕바지에 올라선 박여인은 길가에 털썩 주저앉듯 앉았다. 참말로 우리 애가 서너 달밖에 못 산다는 얘기인가요? 몰골을 보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박여인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냈다. 무슨 웬수 썼다고 제 새끼 죽는 마당에도 애비나 오래비는 돌아보지도 않는지 모르겠구먼요. 여하튼 대단한 소신의 사람들이지요. 최 의원도 혼자 한탄하듯 얘기하고 있는 박여인 옆에 앉았다. 어쨌든 미안하구먼요. 죽어가는 자식을 보살펴주고 있으니 말이요. 하지만 잡지에 난 것을 보니까 굉장하던데 그렇게 명예를 헌신짝 버리듯 버릴 수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구먼요. 원래 잡지란 있는 거 없는 거 모두 보태어서 흥미 위주로 내보내는 속성이 있지요. 하지만 저는 소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다소 명예의 문제는 있겠지만 서선생을 죽음의 세계로 보내야 하는 고통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언제부터 아시게 되었나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하튼 서선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그것도 그렇지만 이왕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식구끼리라도, 아니지 어디 스님이라도 모셔다가 머리나 얹어주는 게 어떻겠는지 모르겠구먼요. 나은애미 욕심이라고 허물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 대학교까지 공부시킬 때는 그 자식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지요. 그렇게 남다른 기대를 했기 때문에 배신감이나 실망이 더욱 컸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제는 막상 만나고 나니 살이 아프도록 가여운 생각만 드는구먼요. 얘기를 하는 동안 박여인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대로 죽으면 새끼는 둘을 낳았어도 처녀 귀신이 될 것이구먼요. 승천도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원기 말입니다. 박여인은 애처롭게 흐느끼고 있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인물 좋고 머리 좋고 버릴 것이라고는 없는 반듯한 애였는데 어찌 저런 팔자를 만났는지. 박여인은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한꺼번에 맺혔던 모든 게 폭발하는 듯 했기 때문이었다. 저는 조언이 아닌데 어찌 식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최의원은 박여인이 잠시 진정되기를 기다려 얘기를 꺼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옛부터 원래 계집은 일부 종사해야 하지만 사내는 사모관대 두어 번 쓸 수도 있었구먼요. 그냥 이름이나 지어서 세상을 뜨게 만들면 여한은 없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계획을 한번 해보지요.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초청할 수는 없지만 가까운 친구 서너 명 초대해서 식을 올리도록 하지요. 고명하신 스님 계시면 어머님께서 모시고 오셔서 식을 올리도록 주선해 주십시오. 최의원은 시원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 본댁에서 아무 일도 없을지 모르겠네요. 또 그게 걱정이구먼요. 아무 염려하시지 마시고 돌아가시지요. 그럼 조금 전에 알려드린 전화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저기 버스가 오는 것 같습니다. 최의원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박여인이 버스를 타고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천천히 별장을 향해 걷기 시작한 최의원의 온몸이 저녁 노을에 한껏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최의원은 언덕 밑까지 내려왔으는 잠시 발길을 멈춰 섰다. 낮보다 훨씬 물결이 잔잔해진 듯 노을에 물드는 바닷가 역시 평화롭게 느껴졌다. 최의원은 아주 먼 곳에 혼자와 있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결코 그 어디로 돌아가 머물 곳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질 정도로 무섭게 짙은 고독감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최의원은 잠시 혜정과 함께 떠나는 죽음의 여행길을 생각해 보았다. 어쩐지 혼자 남고 싶지를 않았다. 머물 곳이 없는 삭막한 땅 위에서 혼자 남은 남은 여생을 무서운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결코 명예스럽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아는 최의원이었지만 어쩐지 혜성과 함께 화려하게 생을 마치고 싶은 충동이 갑자기 부릴 듯 일어나고 있었다.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여인이 얘기한 대로 혜성을 위해서라면 결혼식을 올려주고 싶은 마음 또한 사실이었다. 여하튼 최의원은 혜성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슨 일이라도 결코 마다할 것 같지가 않았다. 혜성은 그때까지 눈을 감은 채 누워있었다. 최의원이 방에 들어서는 인기척이 났어야 겨우 눈을 뜨고 최의원을 건너다 보았다. 어머니는 조금 전에 떠나셨어. 오늘은 어때? 이제는 움직일 기운조차 없는 게야? 기운 내 제발. 최의원은 혜성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리고 그녀를 품에 깊숙이 안아 자리에서 일으켰다. 오랜만에 만나 뵙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밉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유혹이라도 퍼붓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것을 모두 애써 참아냈을 뿐이에요. 잘했어. 어쨌든 부모님에는 틀림없으니까. 부모님들은 부모님 나름대로 깊은 상처를 받으신 거야. 당신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해해줘요. 그리고 더 이상 어머니 가슴에 못 박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마라. 그래도 어머니는 당신에 대해서 여전히 깊은 애정을 갖고 계셨어. 곧 당신도 알게 될 거야. 최의원의 말에 혜정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대. 이튿날 혜정은 전에 없이 더욱 괴로워하는 듯한 모습이었대. 의사가 서둘러 다녀갔어도 별 차도가 없었대. 그래도 진통제 주사를 맞은 때문인지 조금 전보다는 훨씬 조용하게 누워있었대. 그때서야 최의원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거의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전날 술을 정신없이 마신 탓도 있었지만 혜정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통에 그때까지 아침 식사를 할 겨를이 없었다. 최의원이 막 수저를 들고 두어 술 떴을 때 밖에서 자동차 멈추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의원은 식탁 너머로 보이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그 순간 최의원은 자신도 모르게 수저를 던지듯 놓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밖으로 단숨에 뛰어나갔다. 안 돼,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야? 최의원은 작은 소리로 쏘아붙이듯 하며 그들을 막았었다. 뜻밖에도 허여사와 허여사의 올케인 김여사가 그곳에 도착해 막 들어서려던 참이었다. 허여사는 잠시 최의원을 무섭게 쏘아보았다. 그리고 그대로 최의원을 밀치고 들어서려 했다. 최의원은 허여사의 팔을 낚아채듯 잡았다. 참으로 몹쓸 사람이군. 왜 이래? 지금 그 사람은 2, 3개월 생명밖에 남겨놓지 못한 사람이야. 당신 그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해? 순간 허여사는 들고 있던 책을 땅바닥에 팽개치듯 집어던졌다. 나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야. 죽고 사는 것도 팔자소관인데 내가 왜 그 사람 팔자까지 참견해?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나무 서방 빼오는 기운이 어디서 솟아나는가 내 눈으로 보려고 그래.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겠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당신한테도 딸이 있어. 이혼하기로 했잖은가?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무슨 행패인가? 행패라고요? 역시 소문대로 참으로 뻔뻔하시네요. 어떻게 고모부님은 고모부님 생각만 하세요? 3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으세요? 이것은 우리 주변 가족 모두에게 하는 배신 행위예요. 지금 병욱이 파혼 직전에 있어요. 이 잡지에 난 기사를 보고 그댁 회장님께서 무조건 반대하신답니다. 그 여자가 무언데 가족, 아내, 자식 모두 그렇게 쉽게 버리시는 거예요. 함께 온 김여사 역시 큰 소리로 마구 힐체가 돼 떠들어댔다. 허여사는 무조건 최의원을 밀어젖히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짜고짜 별장지기 아내의 어깃을 비틀어 쥐었다. 그년 있는 대로 안내해요. 어서요. 별장지기 아내는 이내 파랗게 질리는 듯 했다. 참으셔요. 뭔지는 몰라도 참으셔요. 이러시면 안 되시는구먼요. 죄를 많이 지은 사형수도 죽음 직전에는 동정을 받는다는구먼요. 별장지기 아내는 2층을 힐끗거리며 더듬더듬 얘기하고 있었다. 허여사는 이내 2층으로 뛰어올라갔다. 그리고 혜정이 있는 방문을 있는 힘을 다해 열어젖혔다. 뒤이어 최의원과 김여사 역시 뒤따라 들어왔다. 최의원은 무조건 혜정을 맞고 나섰다. 혜정은 몸을 일으켜 침대 위에 앉았다. 그리고 힘없이 그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혜정은 조금도 동요하는 빛이 없었다.
마치 그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사람 같은 표정이었다. 이 사람한테 손대면 죽어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려들 가요. 어서 내려가서 얘기합시다. 용서? 용서라고 했나요? 용서는 누가 누구한테 한단 말이야. 용서는 오히려 내가 안 해. 평생을 기만당하면서 살아온 나인데 용서라고? 허 여사는 더욱 큰 소리로 날뛰듯 하고 있었다. 나도 이 남자 앞에서 죽어야 될 팔자이니 함께 누워 죽어봅시다. 원한다면 당신 앞에서 생 목숨이라도 끊어줄 용의가 있으니 말만 하시오. 허 여사는 이내 혜성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 순간 최 의원은 허 여사를 막았으며 있는 힘을 다해 허 여사의 따귀를 내리쳤다. 그리고 미친 듯이 아래층으로 끌다시피 하며 데리고 내려왔다. 최 의원은 밖을 향해 김 여사의 승용차 운전사를 불렀다. 최 의원은 무섭게 화를 냈다. 평생 처음 그렇게 무섭게 내보낸 화였다. 최 의원은 허 여사를 마구 끌어다 태우고 함께 별장을 떠났다.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내내 단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 최 의원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구 살림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마치 모든 인생을 그만두려는 듯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오히려 당황해하는 것은 허여사였다. 순간 허여사는 방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최 의원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오대를 내려왔다는 도자기 한 점과 벼루를 최 의원이 사정없이 깨버렸기 때문이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나도 억울해요. 억울해서 그랬어요. 평생 당신 사랑 한 분 따뜻하게 받아보지 못하고 다 늙어가는 게 억울해서 그랬어요. 그 여자에게 베푸는 그런 살뜰한 애정, 내가 죽어가면 내게도 그렇게 베풀 수 있어요? 억울해요. 억울하다고요? 정말로 억울하단 말이에요. 허 여사는 분념을 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최 의원도 조금 자제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잠시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가정부와 그리고 함께 올라온 허 여사의 올케 김 여사는 아예 넋이 나간 듯 한마디도 못하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당신이에요. 싫으면 애초에 버릴 것이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붙들어 놓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느꼈는 줄 알아요? 죽어가는 그 여자가 못 견디게 부러웠다면 당신 믿기나 하겠어요? 병욱이나 경선이는 명예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깟 명예가 다 무슨 소용 있어요? 상간에서 보리죽을 먹고 살아도 서방사랑 독차지하며 사는 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이러는 거예요? 바람도 한두 번이고 외도도 한두 번을 해야지 어쩌자고 며느리 보아야 될 나이까지 이러는 거냐고요? 허 여사의 울음 섞인 녹두리는 계속되었다. 최 의원은 허 여사의 얘기가 결코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모두가 맞는 말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때문인지 최 의원의 불꽃같이 일어나던 화는 많이 수그러든 듯 잠잠해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배만 연신 피워대고 있을 뿐이었다. 최 의원은 여전히 울며 넋두리하듯 얘기하고 있는 아내 허 여사를 힐끗 건너다 보았다. 그녀의 귀밑머리에 희끗희끗 흰머리가 보이고 있었다. 그동안 열심히 염색을 해온 까닭에 최 의원은 아내의 머리칼이 그렇게 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문득 아내의 몰골이 말대로 몹시 초라하고 처량하게 느껴졌다. 최 의원은 말없이 한 시간 이상을 그렇게 소파에 앉아 있었다. 금방이라도 노을이 질 무렵이었다. 김 여사도 돌아갔고 허 여사도 방으로 들어가 기척 없이 누워 있었다. 최 의원은 허 여사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최 의원이 난동을 부린 까닭에 몹시 어수선해져 있었다.
그렇게 어수선해진 방 가운데 허여사는 한쪽에 새우등을 하고 누워 있었다. 최 의원은 그런 허여사 곁으로 다가가서 앉았다. 그리고 다시 담배를 피워 물었다. 여보, 나를 이해하거나 용서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소. 어쨌든 내가 당신을 배신한 것은 사실이니 말이야. 내가 잘나서 그 이야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할 정도로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 때문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알면서도 나는 다시 대천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소. 그동안 못난 나를 위해 고생해온 당신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요. 원망하고 싶으면 마음껏 하구려. 당신 말대로 본의 아니게 나는 모든 것을 버렸소. 버리지 못한 게 있다면 서혜정이 하나뿐이요. 내 방황, 내 고통, 이 모든 게 서혜정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 서너 달이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면서 내 할 일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내 큰 오판이었지. 여하튼 참으로 미안하오. 그리고 이것은 내 인감 도장이요. 고향의 땅 마시게 하고 땅 사무실이 있는 건물, 부모님 계신 종산하고 모두 당신 마음대로 하구려. 내가 속지 않는 마음으로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요. 최 의원은 도장과 서류를 허여사 앞으로 밀어놓고는 자리에서 휙 일어났다. 막 방문을 열고 최 의원이 나가자 허여사는 인감 도장과 서류를 있는 힘을 다해 집어던졌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게도 필요한 것은 당신뿐이란 말이에요. 그까짓 거 다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슨 동귀신이에요? 허여사는 악을 쓰다 말고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최 의원은 집을 나섰다. 최 의원은 차를 몰고 서서히 시내로 들어오고 있었다. 피호텔 커피숍으로 향하면서 최 의원은 카폰으로 이명섭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뜻밖에도 늦은 오후인 때문인지 이명섭 기자는 자리에 있었다. 최 의원이 피호텔의 커피숍으로 들어가자 이명섭 기자도 막 들어서고 있었다. 최 의원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명섭 기자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내게 관심을 가져주어 정말 고맙소. 최 의원은 간단하게 낮은 소리로 얘기하고 있었지만 몹시 날카로워 보이는 모습이었다. 죄송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그 일이라서요. 여하튼 죄송합니다. 이명섭 기자는 진정 미안한 듯 얼굴까지 붉혀가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이 기자, 당신은 평생 씻지 못할 큰 실수를 했소. 그건 그렇고 그 기사를 가지고 문제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오. 당신의 그 기사 때문에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충격을 주게 되었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는데 당신 책임질 수 있어? 내 명예에 대한 책임이 아니요. 가족들의 정신적인 피해 내지 가정 파괴에 대해서 말이요.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의 경우라도 죽어가는 여자는 결코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야. 대단한 불륜 관계처럼 해놓았지만 앞으로 남은 생명이 2, 3개월 뿐이요. 그런 여자하고 불륜 관계로 몰아넣은 것은 조금 심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소? 순간 이명섭 기자의 표정이 몹시 창백해지는 듯 했다. 여하튼 죄송합니다. 조금 흥미있게 기사화한다는 게 너무 지나쳤던 게 사실입니다. 저도 기사가 나가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 기자는 있는 사실보다 없는 얘기를 더 많이 썼다고 생각하나오? 여하튼 유감이요. 그리고 이 최종수의 생명까지도 끊어놓을 수 있었다니 대단한 기자라고 생각할 것이요. 살아있는 날까지는 말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기사의 반은 사모님께서 제보해 주셨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씻지 못한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명섭 기자는 계속해서 극구 사죄하는 모습이었다. 그도 특종으로 화제거리가 될 만큼 대단한 사건으로 내보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잡지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후회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월간 잡지사 기자 노릇 약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런 후회였다. 그러나 그때 최 의원은 다시 할 말을 잊고 있었다. 아내 허 여사가 제보해 주었다는 말에 온몸에서 힘이 모두 빠져버리는 듯한 허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짐작일 뿐이었다. 막상 이명섭 기자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신라 같은 그 믿음마저 모두 끊어지고 없어지는 듯 했다. 최 의원은 커피가 반잔 정도 남아있었지만 그대로 일어났다.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까지 굶은 탓인지 최 의원의 어깨는 더욱 늘어진 느낌이었다. 그런 때문인지 승용차로 밤길을 달리는 게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혜정이와 단 둘이라는 생각이 더욱 확고하게 들 뿐이었다. 잠시 경선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소 같으면 카폰으로 전화를 하겠지만 최 의원은 오히려 카폰까지 꺼놓은 상태였다. 밤 11시가 다 되어 겨우 별장에 도착한 최 의원은 비실비실 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다. 걱정 많이 했구먼요. 애 아버지는 방금 의사 선생님 모셔다 드린다고 나가셨어요. 곧 돌아오실 거구먼요. 뭐 자동차가 고장 났다고 해서 별장 경운기로 모셔오고 모셔가고 했어요. 읍내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면사무소 옆 박 위원님을 모셔왔었구먼요. 하도 급해서 진통이 더 자주 오는 것 같더라고요. 최 의원은 냉수 한 그릇을 청했다. 그리고 몇 모금 마신 뒤 2층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혜정은 잠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혜정이 울면서 잠에 들었다는 것을 이내 알 수가 있었다. 눈가에 눈물 마른 흔적이 너무 소년하게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 의원은 그대로 곁에 쓰러지듯 엎드렸다. 그리고 깊이 잠들어 있는 혜정의 가슴 위로 얼굴을 묻었다. 최 의원은 숨죽여 울기 시작했다. 울지 않고는 견뎌낼 수가 없었다. 자신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었다. 마지막 하는 삶의 길목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강탈당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모두에게서 외면당한 듯한 고독감이 미친 듯이 온몸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듯 했다. 그렇게 한참을 숨죽여 울고 있을 때 혜성의 두 팔이 최 의원의 등 뒤로 감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등을 쓸어내리듯 가만가만 쓰다듬기 시작했다. 순간 최 의원은 애써 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혜성을 들여다보았다. 못 오시는 줄 알았어요. 지나친 제 욕심이라고 생각해보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그냥 못 오시는 것 같아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뿐이었어요. 혜성은 말을 하며 힘에 겨운 듯 몇 번이나 말을 끊고는 했다. 최 의원은 혜성을 품속으로 깊이 끌어안았다. 무슨 까닭으로 병든 혜성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은지 최 의원 자신도 알 수가 없을 정도였다. 함께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제10장 죽음의 그림자. 최 의원과 혜정의 결혼식 준비가 조용한 가운데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혜정의 증세는 눈에 띌 정도로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진통제를 복용해야만 겨우 견뎌낼 수 있을 정도였다. 혜정은 진통제의 약기운에 의해 겨우 잠잠해진 모습으로 최 의원의 품속에 누워있었다. 왜 이렇게 당신을 욕심내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을 떨어져서는 한 시간도 못 견뎌낼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혜성은 최 의원의 강요에 의해 의원님이 아닌 당신이라고 호칭을 바꿔 부르고 있었대. 그것은 당연한 거야. 나 역시 당신하고 떨어져서 살 것 같소? 그러니까 어서 훌훌 털고 일어나야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최 의원은 혜성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대. 그러나 이상한 일이 또 하나 있었대. 그런 고통 속에서도 혜성은 꾸준히 최 의원과의 성행위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대. 어떤 때는 짙은 애무까지도 요구할 정도였대. 마치 맺힌 한을 그것으로 모두 풀고 떠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도 했다. 최 의원은 그런 혜성이 더욱 못 견디게 가여울 뿐이었다. 그때 혜성이 최 의원을 건너다 보았다. 저는 참으로 운도 없고 아주 불행한 여자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이 순간 저같이 행복한 여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이 순간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에게 큰 죄를 짓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정말 죄송해요. 최 의원은 혜성의 말에 빙긋이 미소 지어 보였다. 나도 내 생애 중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우리는 비록 짧은 세월을 함께했지만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요즘 내 예감이 어떤 줄 알아? 당신 곧 훌훌 털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야. 처음 만날 때처럼 활기 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건강해 보이던 그런 모습으로 기적적으로 돌아올 것 같아. 정말 그렇게 될까요? 하긴 요즘 소화가 조금씩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혜성은 어린아이처럼 이내 곧 일어날 듯 흥분을 하고 있었다. 의원님, 아니 당신께 좋은 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인상적이라 여기 적어 놓았어요. 외국 시인의 시인데 제 마음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혜성은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머리맡에 있던 종이를 들여다보며 천천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깊은 떨림, 그 벅찬 깨달음, 그토록 익숙하고 그토록 가까운 느낌, 그대를 처음 본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껏 그날의 떨림은 생생합니다. 단지 천배나 더 깊고 천배나 더 애틋해졌을 뿐 나는 그대로 영원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육신을 타고나 그대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대를 처음 본 순간 그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운명, 우리 둘은 이처럼 하나이며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 혜성은 시를 적은 종이를 내려놓으며 최 의원을 다시 건너다 보았다. 정말 좋은 시인데 시가 그토록 사람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니 감탄스럽군. 특히 내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 탄복할 정도야. 정말 훌륭한 시군. 최 의원은 연신 시의 내용에 대해 칭찬을 하고 있었다. 그런 중에 최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나 당 사무총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었지만 여하튼 모든 사유를 접어두고 임기가 끝나는 대로 다시 출마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그런 결심 때문인지 혜성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에 대해 아주 부담없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고향인 지역구 관리만 유종 의미를 거둔다는 의미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허여사가 다녀간 뒤 서울 집에서도 연락 없이 조용하게 시간을 넘기고 있었다.
다만 문제는 혜정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최 의원은 이제 병색이 완연하게 드러나 보이고 있는 혜정의 얼굴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힘이 들어 보이는 모습이었다. 11월 초순이 지나면서부터는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했다. 혜정은 창가에 앉아 멀리 바다를 내다보는 것으로 일과를 삼고 있었다. 아침 일찍 상경했던 최 의원은 석양이 질 무렵에 다시 내려왔다. 최 박사한테까지 들러오는 길이야. 정밀 검사를 위해 이달 말쯤 한번 상경하라고 하더군. 그리고 이번 주말 우리 결혼식에 꼭 참석한다고 약속도 해주었고. 최 의원은 옷을 갈아입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었다. 옷을 다 갈아입은 최 의원은 간단하게 샤워를 끝내고 다시 혜성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당신 왜 이렇게 늘어져 있어? 서울에서 좋은 약 가져왔어. 최 박사가 특별히 처방해 준 약이야. 오늘 하루 종일 심심했지? 약은 제때 복용했고. 얘기하고 있는 최 의원을 돌아다 보며 혜정은 빙긋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최 의원의 가슴으로 쓰러지듯 얼굴을 묻었다. 이유 없이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이에요. 안 오실까봐 조마조마하고 또 저에게 회의를 느끼실까봐 조마조마하고 가족 생각이 나서 고통스러운 것은 아닌가 하는 근심도 생기고 여하튼 모든 게 불안해요. 특히 당신이 안 계실 때 진통이 오면 이대로 뵙지도 못하고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제일 커요.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정말 다시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밥도 지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하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저 정말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최 의원은 혜정을 힘주어 끌어안았다.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어. 당신이 살아야만 나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약한 소리 하지 말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꼭 회복한다는 희망을 더 크게 가져야 돼. 그게 나를 사랑하고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나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 선택해서 여기 와 있잖아. 이런 나의 사랑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불안해하는 거야? 내게는 오직 당신뿐이야. 서혜정이 당신뿐이라고. 그리고 곽 선생 연락 받았는데 지혜 대학 입학 시험이 끝나는 대로 서울로 옮기기로 했다는 거야. 좀 더 큰 집도 구했고 지혜, 지영이 모두 쾌히 이사하기로 한 모양이야. 이번 일요일날 애들과 함께 여기 온다고 했어. 이렇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가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불안한 거야, 바보같이? 최 의원은 혜성의 등을 가볍게 두어 번 토닥거렸다. 그럼 아래층에 내려가서 식사하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마음 편히 누워있어. 오늘 저녁에는 내가 목욕시켜 줄 테니까 준비하고 있든지. 혜정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고개만을 천천히 끄덕여 보이고 있을 뿐이었다. 최 의원이 막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별장직의 아내는 말없이 전화 수화기를 건네주었다. 여보세요? 전화 바꿨습니다. 뜻밖에도 경선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래, 별일 없지? 무슨 일로 전화한 거냐? 최 의원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담담했다. 오빠 혼사 문제가 기어코 깨졌어요. 오빠는 아버지께 알려드리지 말라고 했지만 그냥 미리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전화드린 거예요. 오빠 그것 때문에 상처 입었는지 해외 지사 파견 근무를 원했대요. 두 달 후면 출국하게 된대요. 그동안 아버지가 오빠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 알았다. 미안하구나, 여러모로. 어머니는 매일 누워만 계세요. 말도 하지 않고 정말 환자 같은 모습이에요. 집에도 한번 들려보세요.
그래, 알았구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조금은 관심을 가지세요. 너무 냉혹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아버지 입장 이해 못하는 거 아니지만 갑자기 쑥밭이 되어버린 듯한 집안 식구들도 조금은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집에 한번 들려세요. 최의원은 경선의 말에 간단하게 대답하고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긴 한숨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갑자기 암울해서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토요일 날의 결혼식을 위해 혜성의 어머니 박여인은 이틀 전에 별장에 도착을 했다. 박여인은 전통 혼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갖고 왔다. 내 언니가 토요일 날 내 형부하고 올 것이다. 아버지가 못 오신다고 서운해할 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혜성은 내내 말이 없었다. 아직도 어머니 박여인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었다. 큰언니고 누구고 올 거 없어요. 전화 연락해서 절대 오지 말라고 하세요. 무슨 구경할 일 있대요? 옛날 울고 방황하며 거리를 헤맬 때 지혜 우유 한 통만 사주었어도 그리고 한 번만 만나주었어도 이런 마음은 들지 않았을 거예요. 여하튼 어머니 한 분으로 좋게요. 그 누구도 필요 없어요. 언니들 오면 나 결혼식 같은 거 올리지 않을 거예요. 혜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완강했다. 오히려 어머니 박여인이 어이없어 할 정도로 매몰스럽게 딱 잘라 얘기하고 있었다. 그런 혜성의 의사에는 최 의원도 무어라 할 수 없는 듯 묵묵히 있을 뿐이었다. 혜성과 최 의원의 결혼식 준비는 별장직의 아내와 박여인 그리고 왕진하는 읍내의 의사 부인 등 몇몇이 말없이 준비하고 있었다. 신사장을 비롯한 최 의원의 후배들 3명이 내려오고 새벽같이 최 박사 부부가 함께 달려 내려왔다. 그리고 가장 절친하게 지내던 동료 의원인 이 의원과 박 의원도 말없이 내려와 주었다. 그들로 인해 하객은 제법 많은 듯 했다. 별장에서 가까운 동네 이상의 사회로 마침내 그들의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혜성은 아침 내내 목욕을 하고 난 후 신부 화장을 했다. 읍내에서 데려온 미용사는 온갖 정성을 다해 혜성을 다듬기 시작했고 끝내는 중환자가 아닌 제법 화사해 보이는 신부로 만들어 놓는 데 성공했다. 마지막으로 쪽두리가 씌워지고 원삼이 입혀졌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와 최 박사 부인의 부축을 받아 식상으로 꾸며진 별장 앞들로 나갔다. 그렇게 부르대던 초겨울 찬바람조차 잠잠한 몹시 화창하고 고요한 날씨였다. 사모관대를 하고 있는 최 의원은 초래청 앞으로 다가오는 혜성을 건너다 보았다. 내 사람, 내 여자 서혜정이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는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기꺼이 할 수 있을 것 같소. 내 사랑하는 여인 서혜정, 당신에게도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 주었으면 하는 게 유일한 내 바람이요. 내 팔과 다리를 필요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기적이라면 내 기꺼이 내놓으리다. 최 의원은 사회자의 지시에 의해 먼저 힘겨우게 절을 올리고 있는 혜성을 건너다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순간 최 의원의 눈에서는 눈물이 기어이 참지 못하고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 혜성의 볼이 축축히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였다. 그들을 바라보는 하객들의 눈시울도 축축히 젖어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순간 그들의 조촐한 혼례식장에는 눈물바람 때문인지 한동안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입을 떼지 못했다. 거저 짙은 고요함만 흐르고 있을 뿐이었다. 영모는 아예 손수건을 눈에 갖다 대고는
될 줄을 모를 정도였대. 그런 눈물바람 속에서 혼례식은 끝이 나고 기념 촬영들을 하기 시작했대. 혜성의 고향 와이어베스는 혜성이 그토록 거부했지만 언니 둘과 형부가 한꺼번에 내려와 혜성의 늦은 결혼식을 지켜봐주고 있었대. 그리고 어머니 박여인 역시 연신 눈물을 흘리느라 정신이 없었대. 기념 촬영까지 끝내고 나서 최희원은 혜성을 부축하여 2층 그녀의 방으로 데려갔다. 당신 얼굴이 몹시 창백해 있어. 최 박사하고 읍내 의사 선생님이 당신을 쉬게 해야 한다고 어찌나 눈치를 하든지. 곧 간호사가 올라와 주사를 넣을 거야. 최희원은 혜성의 옷을 직접 벗겨주었다. 오늘 당신 정말 이쁘던데.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울면 어떡해? 여기 이 늙은 신랑 기절하는 모습 보려고 그래? 여하튼 이제 우리는 정말 완전한 부부야. 알았어? 내 말? 혜성은 얘기하고 있는 최희원을 올려다 보았다. 서울 사모님한테 몹시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 들었어요. 결코 제가 원한 것은 이런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강탈까지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였어요. 혜성은 우물거리듯 얘기하다가 다시 눈물을 터뜨리고 있었대. 그런 혜성을 최희원은 품속으로 깊숙이 끌어안았다. 사랑이란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강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당신이 어느 시인의 시를 인용한 것처럼 깊은 떨림, 벅찬 깨달음,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믿음, 환희, 이 모든 게 합쳐져야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지금 난 오직 서혜성이 남편일 뿐이야. 이제 서울 그 사람한테서는 몸과 마음이 모두 떠났지. 물론 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요. 애들한테나 그 사람한테나 더없이 미안한 거야. 하지만 오늘날까지 나는 충실했고 올바르게 살아오기 위해 몹시 노력했지. 그러나 사랑은 아니었어. 당신에게 향하는 그런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결코 당신과 나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이야. 바로 사랑할 수 없었던 자신이 미안하다는 것뿐이야. 바로 그것뿐이야. 그래서 그 사람도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게야. 자, 오늘은 그런 얘기하지 맙시다. 오늘은 우리에게 최대의 경사의 날이 아닌가? 이렇게 자꾸 눈물 보이면 정말 몸에 해롭다고. 최희원은 수건을 끌어다 혜성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때 대기에 있던 간호사가 들어와 주사 놓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최희원은 하객들이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오늘 새 신랑이 정말 새 신랑 맛이 나는데 10년 정도는 더 젊어 보이면서 말이요. 여하튼 종씨 그저 존경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답답할 뿐이요. 최 박사가 먼저 얘기를 꺼내며 옆자리를 최희원에게 내주었다. 그때까지 숙연하게 가라앉아 있던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는 듯 최 박사는 계속해서 최희원에게 농담을 하며 좌중을 웃음으로 몰아넣었다. 여하튼 작은 모임이지만 잔치 분위기는 물씬 풍기고 있었다. 온갖 음식들이 교자상 위에 즐비했고 그들은 가득히 놓여진 음식들과 술을 아낌없이 먹으며 즐기고 있었다.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모두 억지로 분위기를 위해 즐거워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최희원은 조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있었다. 돌아오는 술잔을 열심히 받아 마시며 정말 새 신랑처럼 흥분해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했는데 최희원은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선물을 받은 것 같소이다.
꺼져가는 한 생명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요. 동료인 이 의원의 말이었다. 최 의원은 이 의원의 말에 빙긋이 미소 지을 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모두가 최 의원을 칭송하는 말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무조건의 칭송은 아니었다. 혜성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게 묵인되면서 그렇게 위로삼아 하는 얘기임을 모르는 이는 하나도 없었다. 저녁때가 되면서 하나둘씩 손님들이 별장을 떠나가기 시작했다. 신사장을 비롯한 후배 세 명만이 그곳에 남을 뿐이었다. 그때 영모는 작별을 위해 혜성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다. 영모는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앞서자 다시 코끝이 시끈해지는 느낌이었다. 영모가 들어서자 혜성이 힘겹게 일어나 앉았다. 아직도 짙은 화장기가 남아있는 얼굴이 어쩐지 곧 죽음의 문턱에 들어선 사람처럼 몹시 처참하게 보이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영모 씨, 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요. 혜성이 먼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문을 열었다. 영모는 침대 옆의 의자에 앉으며 표정 없이 혜성을 건너다 보았다. 애들 이사하는데 알뜰하게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끝내 곽 선생님한테 큰 짐을 지워드리는 것 같아 못내 마음에 걸려요. 여하튼 잘 돌봐주시리라 믿지만 말이에요. 오늘 곽 선생은 일부러 참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까지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있었는데 여하튼 서 선생 오늘 보니까 복은 대한민국 여자들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서 선생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숭고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 말이요. 혜성은 영모의 말에 힘없이 소리내어 웃었다. 최 의원님 외에 누가 저를 죽도록 사랑해요? 오늘은 어찌 실없는 소리를 다 하세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요. 서 선생도 소금난 아녀사에 불과하고 말이요. 주위를 둘러보아요. 서 선생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손에 쥐어주어야만 느낄 수 있는 거요. 혜성은 영모의 말에 또 소리내어 웃었다. 술기운 때문인지 영모의 말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했고 어투가 이상하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여하튼 영모 씨, 정말 끝까지 고마워요. 우리 같은 우정을 누가 감히 흉내나 낼 수 있겠어요? 저는 영모 씨 은혜에 결코 갚지 못해요. 숱한 고통의 나날들을 영모 씨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감당해내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어머니한테도 모두 말씀드렸어요. 영모 씨의 우정과 은혜에 대해서 말이에요. 정말 저는 영모 씨의 은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나 그런 소리 들으면 화나요? 나도 서 선생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 이 세월까지 우정 지키며 살아온 거요. 물론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말이요. 나한테 은혜 갚을 생각이 있다면 꼭 일어나요. 보란 듯이 훌훌 털고 일어나 이제 기표고 한번 신나게 살아봐요. 정말로 행복하게 말이요. 영모의 그 말에 혜성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시선을 내려뜨리고 손가락만 말없이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여하튼 애들 걱정은 하지 말아요. 그리고 나는 서 선생 부탁 심부름 등 뒤치다거리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애들 뒤치다거리도 잘 할 거요. 영모의 말에 혜성은 힐끗 영모를 건너다 보며 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 갈 테니 그렇게 알고 몸조리 잘해요. 다음에는 뛰어나와 배웅해 줘야 해요. 영모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고는 이내 그 방을 나갔다.
순간 영모는 힐끗 뒤돌아 문이 닫히기 전에 침대 위에 앉아있는 혜정을 한 번 더 건너다 보았다. 꼭 마지막 같은 느낌 때문이었다. 이상하게도 그런 느낌이 다른 때와는 달리 못 견디게 하루 종일 엄습해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영모가 돌아간 뒤부터 최의원은 신사장을 비롯한 후배들과 내내 술을 마셨다. 그날 그렇게 술을 마시지 않고는 최의원은 조금도 견뎌낼 수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자정이 다 되었어야 최의원은 비틀거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혜정이 있는 방으로 올라왔다. 오늘 밤이 정식으로 맞는 신방이란 말이지? 그래서 잠자지 않고 기다린 게야? 혜성은 옆으로 다가와 앉으며 얘기하는 최 의원을 올려다보며 피식 미소를 지었다. 최 의원은 혜성의 가슴으로 얼굴을 묻었다. 어서 일어나. 결혼식까지 올린 우리 사이인데 당신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무슨 희망으로 살겠어? 나를 위해서라도 건강한 모습 꼭 보여줘야 된다고. 최 의원의 목소리가 갑자기 흐려지기 시작했다. 혜성은 그런 최 의원의 머리를 가슴으로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 전 죽지 않아요. 아니, 죽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제 몸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불갈비도 먹고 싶고 햄버거 스테이크도 먹고 싶어요. 또 있어요. 병이 내 몸속에서 서서히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오늘은 진통도 훨씬 덜했거든요. 저 지금 초야를 맞는 신부의 설레임 그대로예요. 이 기분을 우리 즐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정은 힘주어 또박또박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역시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혜정은 그 결혼 첫날 밤을 그냥 넘기고 싶어 하지 않았다. 스스로 최 의원을 밀어내고 오슬부슬 정도였다. 그리고 마치 삶의 종지부를 찍는 어떤 의식이라도 지르려는 듯 서서히 몸을 달구어가기 시작했다. 최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 시간 아니 1분이 새로운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서로 애무를 하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린 뒤 혜정은 서서히 죽음의 늪을 향해 가고 있었다. 며칠 동안 푸근한 날씨를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기어이 하늘은 첫눈을 쏟아내리기 시작했다. 최의원은 서둘러 서울을 다녀온 까닭에 석양이 질 무렵 별장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혜정은 창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멀리 바다 위로 내리고 있는 눈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일찍 내려오시네요. 갑자기 눈이 내려서 고생하셨죠? 아니야, 당신 기다릴까봐 서둘러서 내려왔지. 어때? 첫눈이 내리니까 기분이 몹시 상쾌하지? 며칠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 때문인지 벌써 서울 거리는 잔뜩 들떠있더군. 혜정은 말없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최 의원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모레쯤 애들 내려보내겠다고 곽 선생이 말하더군. 새로운 생활이지만 아파트 생활을 애들도 마음에 들어 하더군. 시간이 없어서 잠시 들러 당신 대신 용돈 조금씩 주고 왔어. 가성부도 참해 보이고 지혜도 만족스러워하는 눈치였어. 조금도 마음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여하튼 곽 선생 역시 좋은 사람이야.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이고. 최 의원은 말을 하면서 빙긋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혜성의 곁으로 다가와 앉으며 혜성을 들여다보았다. 무서운 진통을 겪어내고 있는 몹시 초췌한 모습이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힘없이 얘기하는 혜성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핑 돌고 있었다. 이거 당신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첫눈 오는 날 주게 되어 더욱 뜻깊은데.
혜성한 최의원이 내미는 포장된 조그만 상자를 받아들었다. 지난 결혼식 때 반지하고 시계만 해주어서 이번에는 다른 것을 했어. 혜성은 담배를 피우는 최의원을 다시 건너다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포장을 뜯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순금 목걸이가 혜성의 손끝에 잡혀 나왔다. 부처님 상이 새겨진 메달이 달린 목걸이였다. 최 의원은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 위에 놓고 혜성에게 다가와 혜성의 목에다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내가 왜 이 목걸이를 선택했는지 아는가? 부처님께서 반드시 당신에게 기적을 내려주시리라 믿기 때문이야. 당신 가슴에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외면하실 수가 없으리라 믿어. 어때? 근사하지? 혜성은 머리를 끄덕이며 최이원의 가슴으로 얼굴을 묻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쯤 저는 아마 무서운 고통과 괴로움에 견디다 못해 죽었을 거예요. 정말 몹시 가엾게 죽어갔겠지요? 제 얘기를 들으면 모두가 눈시울을 붉히며 세상에 이렇게 가여운 여자도 있었구나 할 만큼 불쌍하게 죽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당신을 제 곁에 머물도록 해주신 것만 해도 제게는 너무도 큰 기적이에요. 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죽어가는 가여운 여자를 세상에서 제일 잘난 남자가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하는데 이 이상 더 행복해 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저는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아요. 살고 싶다는 욕망, 당신께 밥도 지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도 행복해요. 정말 저는 행복해요. 다만 당신이 가여워서 마음이 못 견디게 아플 뿐이에요. 제11장 남겨진 사람들. 연말이 되면서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었다. 링거 주사를 맞고 있는 혜성의 곁에서 책을 보고 있던 최 의원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혜성의 어머니 박여인을 깜짝 놀라 일어나며 맞았다. 아니, 이 추위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박여인은 잠시 말없이 서서 혜성을 들여다보았다. 그냥 보고 싶어서 왔구먼요. 혜성이 저희한테 큰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숨쉬는 것조차 민망스럽구먼요. 어떻게 딸년을 그렇게 모질락스럽게 외면하고 살았는지 후회스럽구먼요. 아무 소용도 없는 후회를. 그날따라 박여인 역시 몹시 우울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최 의원은 박여인이 몹시 수척해졌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박여인은 긴 한숨을 두어 번 내쉬었다. 그리고 제법 커다란 가죽 핸드백에서 신문지에 둘둘 말아놓은 것을 꺼내 최 의원 앞으로 내밀었다. 애미가 되어가지고 할 일이 없다는 게 민망스럽구먼요. 그리고 최 의원님한테는 죄인 같은 심정이구먼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애미가 하는 일치고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일이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것 같구먼요. 최 의원은 잠시 말없이 박여인을 건너다 보았다. 그리고 박여인이 내밀고 있는 뭉치를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마음 편히 하십시오. 이 사람도 이제는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그 뭉치가 꽤나 많은 돈 뭉치임을 알 수가 있었다. 혜성은 그런 그들을 말없이 지켜보다가는 이내 눈을 감아버렸다. 모든 게 귀찮다는 표정을 역력히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그런 혜성을 지켜보던 박여인의 눈에서 기어코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박여인은 그 오열을 참을 수 없는 듯 이내 그 방을 나가버렸다. 최 의원은 잠시 혜성의 곁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혜성은 눈을 뜨고 최 의원을 올려다보며
최 의원의 손을 끌어다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내 몰골 흉하지요? 젖가슴도 이제는 모두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미워지면 안 되는데. 최 의원은 혜성의 말에 피식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별소리 다 하는군. 더 흉해진다고 해도 내게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래도 내게는 마냥 이쁘게만 보이니까. 최 의원의 말에 혜성도 빙긋 미소를 지어 보였다. 참 이상하죠. 조금 전에 어머니가 우시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아세요? 아무 감정도 느낌도 없었어요. 다만 당신하고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또 빼앗기고 있구나 하는 아쉬움 뿐이었어요. 제게는 오직 최 의원님 당신뿐이에요. 아무에게도 이 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심지어 지혜 지영이 한때까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 너무 욕심이 많아.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영원히 당신 곁에서 이렇게 머물며 붙어 살 거야. 최 의원은 혜성의 손을 꽉 잡아 흔들어 보였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하얗게 말라버린 혜성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를 했다. 겨울 해변의 별장 생활은 그런대로 견뎌낼 만했다. 몹시 썰렁하고 고독하리라 생각했었지만 끊임없이 손님이 찾아와 주고는 했다. 응접실 한가운데 놓여진 난로 위에서는 항상 찬물이 끓고 있었고 최 의원은 손수 차거리는 일이나 커피 타는 일을 즐겨하고는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혜성의 진통을 빼고는 그런대로 평온한 나날이었다. 음력설을 며칠 앞둔 날이었다. 강추위와 함께 그날따라 눈발이 조금씩 날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있는 별장식이 아내의 모습과 함께 병욱의 모습이 보였다. 난로가에 앉아 책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던 최 의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 왔구나. 들어오느라. 여기는 바닷가가 되나서 더욱 춥게 느껴지는 곳이야. 어서 들어와. 최 의원은 조용히 큰아들 병욱을 맞았다. 오랜만에 만나는 부자의 모습치고는 너무도 어색하고 딱딱하게 느껴졌다. 그들 앞에 뜨거운 커피를 내온 별장지기 아내가 안으로 들어가자 그제서야 최 의원은 담배를 꺼내 피워 물고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들 병욱을 건너다 보았다. 커피 식기 전에 들어보렴. 주의가 좀 풀릴 게다. 그리고 미안하구나. 정말 모든 게 미안할 뿐이야. 병욱은 두 손을 두어 번 비벼보고는 이내 커피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두어 모금 마시고는 내려놓으며 최 의원을 쳐다보고 있었다. 내일 모레 저 한국 떠납니다. 2-3년 정도 근무하게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부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사차 내려왔습니다. 요즘 그분 건강은 어떠신지요? 점점 더 악화되어가고 있을 뿐이지 별다른 차도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기적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그보단 아버지가 몹시 수척 계시신 것 같아 제 마음도 아프게 느껴집니다. 미안하구나. 그래. 내 어머니나 경선이는 어떻게들 지내고 있어? 이제는 잠잠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시지요. 얘기를 하고 있는 병욱의 입에서 갑자기 긴 한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래도 내 의연한 모습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구나. 내 파우는 정말 가슴 아팠다. 너한테 애비로서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지. 제 인연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이지 절대로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결혼은 당사자들의 문제 아닙니까? 개의치 마시고 마음 편히 하십시오. 너 정말 이 애비보다 낫구나. 고맙구나.
여하튼 고마울 뿐이야. 어머니를 설득시키는데 제법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처럼 가여운 분도 없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건 그렇고 서선생님께서 삶을 마감하시고 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순간 최 의원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최 의원은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리고 그때서야 실로 돌아갈 곳이 없음을 절감하고 있었다. 글쎄다, 그때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세월을 보내며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여하튼 그때 일은 그때 생각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겠구나. 정계에서는 완전히 은퇴하실 생각이세요? 그래, 이대로 물러나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뿐이다. 아버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제가 없는 동안에 일어날 것 같은 문제들이라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도 너무 완고해지셨고. 오냐, 알았다. 아무 염려 말거라. 병욱은 내내 어두운 표정이었다. 그런 병욱의 모습을 보며 최 의원 또한 결코 편한 마음이 될 수가 없었다. 커피 한 잔을 두고 두어 시간 얘기를 한 뒤 병욱의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최 의원은 갑자기 고독해지기 시작했다. 완전하게 혼자라는 것을 실감하고 난 뒤에 오는 공허감은 평소보다 더욱 크게 밀려오는 듯 했다. 최 의원은 갑자기 진한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대로 벽난로 옆의 긴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묶고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뇌리에 떠오르고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 최종수 이제는 홀로 남는가 봅니다. 최 의원은 흘러내리려는 눈물을 애써 참고 있었다. 그때 찬바람이 볼에와 닿았다. 최 의원은 병욱이 다시 되돌아온 듯한 착각을 느끼며 눈을 번쩍 뜨고는 현관을 내다보았다. 뜻밖에도 대선에서 온 영모였다. 아, 김 사장. 최 의원은 영모를 반갑게 맞았다. 함께 술을 나눌 수 있는 영모를 만났다는 게 그렇게 반갑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영모는 최 의원에게 다가오며 늘 하던 대로 깊숙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커다랗게 포장된 물건을 최 의원의 옆에 내려놓았다. 뭐요? 무슨 물건인데? 영모는 최 의원의 질문에 힘없이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서선생 수의입니다. 서선생 수의요? 최 의원은 영모의 말에 반문을 하며 깜짝 놀랐다. 제 마지막 선물입니다. 시골 계신 제 어머님께 부탁해서 손수 짓도록 한 것이지요. 이 수의만큼은 제가 해 입혀서 보내고 싶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이해만 해주신다면 말입니다. 최 의원은 영모의 얘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이상한 날이군. 모두가 내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듯한 느낌을 주니 말이요. 여하튼 앉읍시다. 최 의원은 영모에게 자리를 권하며 별장지기 아내에게 뜨거운 커피를 부탁했다. 그리고 영모가 옆에 내려놓은 혜성의 수의 보따리를 들어올려 탁자 위에 놓았다. 서선생은 잠들었습니까? 영모는 2층을 힐끗 올려다보며 혜성에 대해 물었다. 오전에 지독한 진통이 왔었는데 아마 진통제를 평소보다 더 놓은 모양이요. 지친 모습으로 마냥 저렇게 잠 속에 빠져 있어. 아주머니가 두어 번 올라갔다 온 모양인데 계속해서 자고 있더라는군요. 조금 전 내 큰놈이 다녀갔지요. 곧 해외로 떠나게 되니까 인사차 내려왔던 모양이요. 아, 그러셨군요. 몹시 서운하시겠습니다.
최의원은 영모의 그 말에 머리를 가로저으며 빙긋이 웃었다. 그리고 보따리를 풀어 수위를 들여다보았다. 이건 명주 아니요? 이렇게 값진 선물을 하다니 정말 고맙소. 그것도 떠나가는 사람한테 마지막 선물로 이런 좋은 것을 주시다니.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마침 내가 몹시 고독하고 괴로운 마음이었는데 잘 오셨소. 며칠 전 후배가 내려보낸 좋은 술이 있는데 한잔합시다. 최 의원은 얘기를 하며 수의 보따리를 묶어 내려놓았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몹시 착잡해지는 느낌이었다. 이제는 서서히 혜정을 보내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온 것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날따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전에 없이 왕진원 의사조차 긴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을 본 때문이기도 했다. 그때 혜승은 처음으로 진한 고통에 견디다 못해 죽기를 원하고 있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이제는 더 견뎌낼 힘이 없어 보이기도 했지만 사랑의 의지에 참아온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느끼는 모양이었다. 그토록 혜승은 오랫동안 견디기 힘든 아픔을 겪어오고 있었다. 최의원은 별장직의 아내에게 저녁 식사와 더불어 안주까지 장만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때서야 혜승의 방문을 열었다. 이봐, 잠든 게 아니면 힘들더라도 눈 좀 떠봐요. 대전 김사장이 왔어. 김사장은 역시 당신의 훌륭한 친구임에 틀림없어. 정말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분이야. 최 의원은 혜성이 누워있는 침대 곁에 걸터앉으며 얘기를 했다. 그리고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혜성을 들여다보았다. 그때서야 혜성은 힘겹게 눈을 뜨고 최 의원을 올려다보았다. 밖에 눈이 오고 있어요? 눈이 내려야 할 텐데 눈이 펑펑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혜성은 하얗게 말라버린 입술을 바르르 떨며 힘없이 엉뚱한 얘기를 꺼내고 있었다. 최 의원은 그런 혜성의 손을 잡고는 시선을 창밖 멀리로 돌렸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잔뜩 찌푸려 있던 날씨가 어느새 맑게 개인 모양이었다. 그러나 살벌한 추위는 여전했다. 그때 별장지기 아내가 방으로 들어와서는 혜성의 머리맡에 빨아놓은 손수건을 갖다 놓으며 혜성을 들여다보았다. 아주머니, 고마워요. 나를 세상에 내놓으신 우리 어머니보다 아주머니가 더 고맙게 느껴져요. 아저씨한테도 그렇고요. 우리 최 의원님 잘 부탁드려요. 혜성이 더듬더듬 힘겹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 별장지기 아내는 혜성을 뚫어지도록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최 의원에게 눈짓을 하여 밖으로 함께 나왔다. 선생님이 이상하시구먼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벌써 얼굴빛이 산 사람 빛이 아니에요. 곁을 지키셔야 될 것 같구먼요. 그 순간 최 의원은 갑자기 아득해지는 느낌이었다. 최 의원은 이내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리고 아래층의 영모에게 내려와 그 이야기를 건넸다. 영모 역시 이내 창백해진 모습으로 최 의원의 뒤를 따라 혜성의 방으로 올라갔다. 혜성은 최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상해요. 눈만 감으면 지혜 아버지 현기 씨가 군복 입은 옛날 모습 그대로 이 방에 성큼 나타나서 바로 저기 앉아있고는 해요. 혜성은 몹시 숨이 가쁜 듯 말을 끊으며 최 의원이 늘 앉아있던 소파를 턱으로 가리켰다. 그리고는 초점 없는 시선을 영모에게 돌렸다. 사랑했어요, 영모 씨. 아니, 우리 새로 태어나 만나면 꼭 결혼하도록 해요. 아무래도 내가 사랑한 사람은 영모 씨 같아요.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여기까지 견뎌왔잖아요. 서선생, 몹시 힘들어 보이니까 우리 아무 말 하지 맙시다. 그리고 어서 기운이나 차려요. 견딜 만큼 견뎌봅시다. 영모는 얘기를 하며 창가의 소파에 가서 털썩 주저앉았다. 혜성이 분명하게 변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최희원과 영모는 혜성의 방에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끝냈다. 혜성은 몹시 힘들어하면서도 여전히 무슨 말인가를 계속하고 싶어했다. 최희원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행여나 했던 그 순간이 다가온다고 생각하자 온몸에서 힘이 모두 빠져버리는 듯 했다. 눈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눈이 오나 창문 좀 열어보아요. 눈이 와야 할 텐데. 혜성은 여전히 헛소리 비슷한 소리를 계속하고 있었다. 읍내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왔다. 그러나 그들은 달리 손을 써볼 수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간단하게 주사 몇 대를 놓고는 조용히 돌아갈 뿐이었다. 최희원은 다시 혜성의 곁으로 다가갔다. 여보, 하고 싶은 게 뭔지 얘기해보아. 네, 다 해줄 테니 말이야. 무엇이 하고 싶지? 불안할 정도로 많은 말을 하다가 잠잠해진 혜성을 들여다보며 최희원이 하는 말이었다. 혜성은 천장의 조명등을 멍한 모습으로 올려다보다가 시선을 최희원에게로 돌렸다. 순간 혜성의 눈가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저 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말아요. 욕심이라도 좋고 아집이라도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 외에 다른 누구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약속하실 수 있어요? 최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혜성의 손을 끌어다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난 오직 당신뿐이야. 그 누구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아. 난 오직 당신만을 사랑해. 영원히. 모든 신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토록 잘난 분을 제 곁에 머물도록 만들어주셨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졸려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전혀 아프지 않아요. 혜성은 여전히 숨을 몰아쉬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했다. 자정이 다 되어 갈 무렵 최희원의 연락을 받은 최 박사가 젊은 수련이와 함께 별장에 도착했다. 그때는 이미 혜성이 말을 잃어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이미 멈춰 가기 시작했소. 최 박사의 말이 최희원의 귀를 둔탁하게 때렸다. 최희원은 혜성의 곁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무슨 말을 하려고 달싹거리는 혜성의 입술 위에 가볍게 키스를 했다. 잘 가, 잘 가서 외로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마음 편하게 나를 기다려줘. 머지않아 나도 서혜성이 당신 곁으로 달려가리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서혜성이 당신을. 최희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혜성은 힘겹게 눈을 뜨고는 그런 최희원을 올려다보았다. 운명, 우리 둘은 이처럼 하나이며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꼭 써주세요. 제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눈이 쏟아져요. 길이 훤하게 보이고 있어요. 현기 씨가 또 왔네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최의원님. 당신 가여워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혜성은 있는 힘을 다해 말을 하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죽음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있는 듯 했다. 최의원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마지막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나 보이고 있었다. 혜성의 팔이 미끄러지듯 축 늘어졌다. 그러나 시선은 여전히
천장 조명 등의 불빛을 향하고 있었다. 혜성의 죽음을 느낀 최 박사가 다가와 그녀의 눈꺼풀을 쓸어내렸다. 그 순간 혜성은 깊이 잠든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때 막 지혜와 지영이가 곽 선생과 함께 별장에 도착했다. 최의원은 아무 소리 없이 혜성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무슨 말인가가 들려왔지만 먼 곳의 소리처럼 아득할 뿐이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몰랐다. 모두가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최 박사만 그런 최 의원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 의원은 혜성의 몸 위에서 얼굴을 들며 그녀의 싸늘해서 가는 입술 위에 키스를 했다. 최 박사가 다가와 최 의원을 혜성으로부터 떼어냈다. 그리고 소파 위에 앉힌 뒤 담배를 꺼내 권했다. 힘내요. 이제는 떠나간 사람이 문제가 아니요. 남아있는 사람들 마음을 정리하는 게 문제야. 최 의원은 최 박사의 말에 힘없이 머리를 끄덕였다. 혜성의 장례식은 별장에서 그리 머지않은 해안의 언덕 위에서 치루어졌다. 몇 번인가 오열을 토해내고는 최 의원은 그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를 쓰고 있었다. 사모제 때는 큰 스님을 불러다 독경까지 했다. 그러고 나서야 남아있던 사람들도 모두 돌아갔다. 최 의원은 갑자기 모든 게 텅 빈 듯 했다. 그리고 아침부터 희뿌였던 하늘은 혜성이 원했던 주먹만한 눈을 뿌리기 시작했다. 혜성의 소지품을 하나하나 정리하던 최 의원은 외투를 걸치고는 눈이 쏟아지는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혜성의 무덤을 찾아가 털썩 주저앉듯 쭈그리고 앉아 무릎을 세웠다. 세운 무릎 위로 얼굴을 묶고는 소리 없이 마냥 울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다. 혜성의 빈자리가 그토록 크게 느껴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인기척 소리에 최 의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뜻밖에도 아내 허여사였다. 허여사는 그런 최 의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최 의원은 눈이 하얗게 쌓인 머리를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말없이 앞서서 별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모든 걸 잊고 돌아갑시다. 이제 선거운동 준비도 하셔야 하고 애들도 돌아보셔야죠. 뒤따라 걷던 허여사가 별장이 가까워지자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그 순간 최 의원은 이상하게도 자신이 초라하게 늙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시 서울로 돌아가 얼마 전처럼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최 의원은 자신의 그런 초라한 모습을 허여사에게 들켜버린 것 같아 몹시 자존심이 상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별장에 도착하자 검은 승용차 안에서 경선이가 운전기사와 함께 문을 열고 나왔다. 그 순간 최 의원은 그들에게 다가가 말없이 자동차의 뒷문을 열고는 뒤따라온 허여사를 돌아보았다. 돌아가구려. 더 이상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너희 어머니 잘 모시고 올라가거라. 최 의원은 허여사가 멍하니 그대로 서 있자 발길을 돌려 혜성의 무덤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눈에서는 소리 없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다.